163페이지 교재, 163페이지 1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17번입니다. 17번. 자, 퇴직급여 보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 풀이하고 있고요. 163페이지 17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17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용어에 관한 정의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용어를 쓰시오. 뭐는 퇴직연금 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나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용어 정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있죠. 예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외 규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되죠. 해야 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를 중 하나를 설정해죠. 그렇지만 다만 예외 규정이 있죠. 예외 규정.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4주간 평균 시간에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서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5시간이요. 1년간 5시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5시간 미만이에요. 소정 근로라는 거는 별도로 근로자하고 사용자 별도로 계약한 근로 시간을 소정 근로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평균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장님들 자주 이렇게 관리사무소 아파트를 옮기는 소장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1년 넘지 않으면 퇴직급여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가시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관리처 업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초창기 관리사무소장 할 때는 3년 단위로 옮기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요. 현재는 오래 갈수록 그 아파트의 현황에 맞게끔 소장이 대응할 수 있고 장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그 다음에 연차도 있었죠. 연차도 전 지금 22개지만 25개하고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럴수록 그 아파트 현황에 더 잘 알고 그럴수록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주민들로 해서 설령 관리자의 의무로서 열심히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사용자는 다 한번 살펴보면 계속 근로한 자가 1년 넘었어요. 1년 미만에 대해서 소정근로 5시간 미만에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 1년 넘었다고 하면 무슨 임금? 평균 임금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뭐예요? 퇴직금 제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기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체 없이 며칠이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할 수 있는 이 표현도 자주 나오죠. 우리 지문상에. 그 다음에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뭐한다? 소멸한다. 까지 여러분께서 요거는 계속 나오는 지문이고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에 평균 임금이고 14일에 지급해야 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라고 거지. 그 다음에 예외 규정 1년 미만인 자 소정 근로 시간이 4주간 평균 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뭐한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어떤 우선권이 되죠.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해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우선은 변제되어야 되죠. 그게 몇 년이에요.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 우선은 조세제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최종 몇 년간의 퇴직급여는 아까 얘기했죠. 3년간의 퇴직급여는 그죠? 사용자 총재산에 뭐한다? 우선 변제된다라고 했었죠.
또 하나 있었죠. 3년간의 3개월의 급여하고 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죠. 정리하셔야 돼요. 재해보상금하고 3개월의 급여도 최우선 면제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이 얘기죠.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죠. 첨부해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이 이상의 특광자치도, 특별자치도를 거쳐 단위조합은 어디에게, 누구에게 하고요. 또 이 이상의 시군구에 결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은 특광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누구누구 나눠지죠.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나눠지죠.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나눠지죠. 누구에게 한다? 설립신고를 노동부 장관하게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21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65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틀리겠죠. 예,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10분의 1. 그죠? 10분의 1 정확히 쓰셔야 돼요. 법적 용어를 쓰셔야 돼요. 자,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단체 협약이 만료됐어요. 유효기간이. 그 전후를 하여서, 전후, 그 전이겠죠. 아니면 그 전후, 끝나고 후, 당사장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계되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효력이 있다? 몇 개월까지요? 네, 몇 개월까지요?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 하는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 상대방의 통과로서 종전의 해지, 해지예요. 해지 종속이에요. 어떻게 해요? 3하고 6이요. 해지는 6개월, 그죠? 별도의 약정이 있는 3개월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기존에 해지할 거는 6개월까지 간다. 상대방이 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죠. 네, 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22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죠. 이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숫자와 니은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용어네요. 용어. 용어를 쓰셔야 되네요. 숫자와 용어를 쓰래요. 사용자가 몇 년을 초과하여 뭐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는 기간이 정한 없는 근로자로 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되죠? 사용자가 몇 년? 2년이죠. 2년. 2년을 초과하여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서 했죠. 그래서 사용했죠. 그런데 2년이 초과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거죠. 무기계약직. 기간 정하지 기간이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래서 2년마다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2년마다 사람을 바꾸죠. 사람 바꾸는데 무기계약직이 이제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로자를 위한 거라 했는데 오히려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간이 정한 없는 근로자로 체결해야 되는 거죠. 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사업의 수행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누가 수행하느냐, 보험사업에 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 사업에 관한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이분이 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하죠.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죠. 수행하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징수 업무 누가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서 누가 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는지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하지만 이거에 대해 징수에 관해서는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을 받죠. 누구한테? 근로복지공단에서. 자, 그래서 보험료 등 건설업 등의 계산보험료, 계산보험도 하죠. 학점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가입자로부터 보험 징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요. 보험료 등의 뭐에 대해서 관리를 또 하죠. 체납관리도 또 하죠. 누가? 건강보험공단이 체납관리까지 하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험료 체납관리도 누가 한다? 위탁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라고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24번 산재네요.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내용을 숫자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아,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자,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있죠. 며칠 이내에 치료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걸 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양급여 주려면 어느 일정 기간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냐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 휴업급여죠. 휴업급여. 일당 지급은 평균 금액의 몇 프로예요? 출근 못했으니까 쉬겠죠? 출근을 실당을 쉬죠. 그때 평균 금액 100분의 뭐 상당한 금액을 주죠.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에는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요양급여도 3일. 휴업급여는 70, 100분의 70. 뭐에?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대해서는 그래서 병원에 있더라도 돈을 주겠다는 거죠. 병원에 있더라도 병원이죠. 자, 한번 보죠. 산업재해보상에서 내는 보험금이 총 몇가지? 8가지죠. 그럼 요양급여하고 휴업급여 지금 봤어요. 휴업급여 몇 가지 봤죠. 자,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아파트에 가면 직원들이 이제 뭘 하냐면 전지 작업을 하는 경우 있어요. 전지 작업, 전정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다리 올라가서 사다리는 60cm 이상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다리 맨 끝에 올라가면 안 돼요. 다리 60cm 밑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올라가가지고 안전모드 써야 안 쓰고 작업하다 떨어져서 낙상해서 다치는 경우, 허리를 많이 다치고요. 또 하나 기계실에 가면 작업하다 미끄러져서 뒤로 낙상하는 경우 직원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직원들을 위해서 요양, 휴병, 그다음에 3일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일 이상 병원에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야 될때 요양급여하고 휴역 급여가 발생되는 거고요. 장애, 더 나가서 장애 급여도. 장애는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된 후에, 치료된 후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급여가 나가는 거죠. 이로 인해서 또 간병 급여도 나가고요. 만약에 유족이, 당사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유족 급여, 그죠? 유족 급여 보상일시금은 평균 금액의 1,301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병보상연금이란 것은 2년이죠. 2년.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2년이 지난 후에도, 그죠? 별로 차도가 없다라고 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례비도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며칠 10, 120일분에 대해서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할 수가 있죠. 이게 어디 있다? 산업암자재해보상부의 연금 보험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직업재활급여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겁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하거나
다쳤을 때 이런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을 입원을 했을 경우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보험은 사업 주체에서 내죠. 네,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볼게요. 25번. 산재죠.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 그래서 산재는 그래요. 산재는 발생되면 혹시나 여러분들 현장 갔어요. 관리사무소장 갔는데 직원이 다쳤어요. 다치면 바로 산재 처리해 주세요. 제일 빠른 해결점입니다. 그거를 산재 처리 안 해주려고 애쓰다가 거꾸로 힘들어져요. 바로 산재 처리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왜 보험에서 다 지급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은 산재 생기면 큰일 났다. 내가 모든 책임이다. 아니에요. 다 정부에서 우리 보험법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주니까 바로 산재.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2인 1조로 작업해야 돼. 한 사람이 다치면 그거를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요것까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25번 갑니다. 2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가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무엇은이죠. 용어를 보시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뭐라는 거예요? 고정된 상태를 뭐라는 거예요? 보셔야 되죠. 두 번째, 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훼손되어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뭐라 하고요. 무엇은 업무상의 부상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훼손됨으로써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시죠. 치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장애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 증증 요양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걸 뭐라? 증증 요양 상태라고 해요. 장애는 상태를 감소하세요. 노동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상태. 치유는 고정된 상태죠. 더 이상 치유할 필요가 없다. 병에 대해서 고정된 상태를 치유라고 하고요. 장애는 감소된 상태, 상실된 상태,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증증 요양 상태라고 용어 정리도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 산업재해보상보험령상 장례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숫자를 쓰시오. 아라비아 숫자를 쓰래요. 아라비아 숫자 한글 아닙니다. 아라비아 숫자 쓰세요. 아까 언급을 했어요. 장례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죠.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업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3일 이상을 유형을 이상이 했을 때 사유로고 사망한 경우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며칠분을 상당한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내는 유족에게 지급하고 다만 유족이 없는 경우에 그 밖에 부득이한 상황으로서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실비를 주죠. 그 실비를 지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며칠이에요? 120일이라는 숫자 나오시죠? 120일분에 대해서 실비를 줄 수가 있고 유족에게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 고용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죠. 소정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가 나중에 퇴직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 A와 B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을 달아들었죠. 자, 연령이 몇 세래요? 28세의 자로서 고용보험을 몇 년간, 2년간 했을 때 소정급여 얼마까지 수당을 줄수 있냐 이 얘기고요. B는 장애인이라는 거죠. 장애인으로서 이직할 현재 나이가 32세인데 몇 년간 버텨요? 4년간 버텨. 4년간 버으니까 며칠 나오겠죠. 자, 소정급여 요걸 보죠. 한번 봅시다. 요 내용이죠. 저도 10년을 넘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저도. 네.
관리사무소에 간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또. 자,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세요. 금방 본건 뭐예요? 몇 년간에서 2년간 하고 몇 년이요? 4년이었잖아요. 근데 정상민 2년간이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50세 미만. 그리고 아까는 장애 있는 분은 4년간이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숫자상으로. 자, 이직 1 현재 연령 기준이죠. 현재 연령 기준으로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서는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년에서 3년 미만의 근로자에 150, 181일. 3년에서 5년간은 180, 210일. 5년에 10년은 210, 240. 최장 240. 줄수 있다는 거죠. 취업 소정 급여 수준을. 그래서 보시면 150일, 210일이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에게서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소정 급여 표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은 120, 150, 180, 210, 240. 120, 181, 210, 240, 270까지 되겠네요. 270까지. 그러면 3구 27, 9개월 정도 보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 보면 이제 퇴직하고 오시는 소장님들 제가 가끔 만나요. 만나고 뭐든 이제 만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여기 9개월 동안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셔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아직 9개월 정도 받아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소장으로서 이제 정말 퇴직하려는 분들 제 퇴직하신 분들도 오래 다니죠. 그래서 이거 다 받죠. 거의 9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자, 28번 하겠습니다. 28번. 자, 고용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순서대로. 첫 번째, 사업주는 가로에 그 사업의 고용 등 근로자에게 피보험 자격 및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어디에 신고해야 되죠? 두 번째,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뭐뭐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고용법 법령에 관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는 뭐예요?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을 상실을 신고를 해야죠.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고요. 또 하나, 90일 이내에 뭐가? 피보험 자격의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대한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가 90일 이내에 누구한테? 고용보험 심사관 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자, 29번. 고용법령상 실업급여의 기초 임금 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고용법, 우리 고용법 내죠. 예, 고용법 내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 임금 일액이죠. 임금 일액에 대한 내용이다. 보겠습니다. 29번.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산정된 뭐에 따라서 하죠.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이에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을 하고요.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에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 일익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뭐예요? 답이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이죠. 평균 임금에 따라서 임금 일액을 한다라고 하시고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임금? 평균 임금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30번.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장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무엇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내죠? 또 각각 부담하지요? 그 금액은 기준소득에
1,000분의 45에 해당 금액을 내지요. 자, 두 번째,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며칠까지 내야 되죠. 뭐에 대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거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시면 기여금과 부담금이 있죠. 부담금은 사용자 본인이 내는 거고요. 기여금은 회사에서 내는 거죠. 각각. 그래서 기준소득의 1,000분의 45에 해당 금액을 내죠. 그리고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죠. 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금이 10일 이내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국민연금 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31번.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렇죠. 90일 이내에 누구한테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연금보험료 한수금은 그 밖에 국민연금 법령에 따른 징수 금액을 징수하거나 한수할 공단의 권리는 몇 년간? 3년간. 반환 일시금은 몇 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자주 주관식으로 나왔고,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누구한테? 90일 이내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 청구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그리고 3년간이죠. 또 하나 있죠. 5년간 있어요. 이거까지 체크하세요. 자, 징수에 관한 공단의 한수 권리는 3년. 5년 있죠.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된 반환금을 받을 수급자 또는 가입자의 권리는 5년. 일시 반환금을 제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반환 일시금은 10년간 행사하면 소멸한다라고 몇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년, 5년, 10년까지. 그리고 90일 이내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다가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죠. 자, 32번. 자, 국민연금 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가입자의 자격, 기준 소득 월에, 연금 보험료,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와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보험공단 심사를 할수 있으며, 심사 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뭘 두죠? 뭘 두죠? 둔다라고 하죠. 30번 뭐예요? 국민연금 심사위원을 두죠.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두고 심사 징수위원을 두죠. 징수위원을 둡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와 징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징수위원회를 둔다라고 여기서 이의가 있을 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자, 33번 볼게요. 33번.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에 속한 달까지 징수하죠. 기본적으로. 다만,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누구는 뭐예요? 1일 이내에 취득한 경우요. 또는 유공자, 의료보 대상자,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달부터 징수하죠. 1일에 취득한 사람, 매달, 매월 1일에 취득한 사람들, 이분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세요. 자, 34번 한번 볼까요? 34, 마지막 문제는 35번까지 있네요. 34번 보겠습니다. 자, 34번.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과 기억에 들어갈 용어와 니네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순서대로. 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의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를 공단에 뭐할수 있고 이의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의 제기한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안 날로부터 누구한테 심판 청구를 할수 있죠. 어디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수 있죠. 이의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수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35번입니다. 35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이 변동되려면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 그 명세를 보건부령원장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여기 변동 날로부터 언제? 둘다 14일이 되겠죠. 14일이 되겠죠. 14일 이내에 변동된 날, 그다음에 자격을 잃은 날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사무관리에 대해서 주관식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기술관리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